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 2차 모션 캡처 촬영회 때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두 분이서 이제 오셔가지고 공에 대한 그런 미오기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우선 처음에 공에 마커를 붙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 그냥 진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촬영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를 붙이지 않는 그냥 생 공을 가지고 촬영을 이제 진행을 처음 이제 시도를 했는데 뭐 연습 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을 해서 이 실제로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촬영된 모습인데 공이 없으니까 이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질 않아서 아 요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조금 넘기고요. 그럼 이거 준비하기 전에 뭔가 좀 다른 걸 진행할 것인가라는 좀 물어보니 약간 이제 뭐 비브잉 같은 느낌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비브잉도 촬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으로 이제 보여진 방향이 이렇게 이제 촬영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리얼타임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된 상태라 약간 튀는 부분, 이렇게 다리 부분, 튀는 부분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역시나 그 공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하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핀 같은 걸 해서 마커를 이제 붙였습니다. 마커를 붙이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마커가 이제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지금 마커가 이렇게 투숙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커를 이제 그 공에다가 약간 이제 밴딩 그옷 재질 그 이런 벨크로 재질의 그런 옷 이렇게 밴딩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감싸 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마커를 붙여서 하니 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요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공 같은 오브젝트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플래시라이트, 네, 요거를 대체를 해서 화면에 이제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별큰 문제 없이 계속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테이크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 번 촬영을 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모니터를 좀 돌려서 잠시만요. 모니터를 좀 돌려가지고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이제 촬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뭐 이거는 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역시나 리얼타임으로 촬영돼서 보여지는. 이게 약간 성공할 때까지 테이크를 이제 계속 촬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고. 여러 가지 좀 멋진 장면도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테이크로 촬영한 게 이제 요겁니다. 마지막 테이크로 이제 촬영한 게 요건데, 조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잘 표현이 된 거라고 해서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면 이제 뭐 이거는 공이 아니니까 좀잘 느낌이 안 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으로 이제 바꾸고 나면 어떻게 이제 볼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뭐 이제 에디팅을 좀 해서 여기 뒷부분 가면 약간 이 공이 마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이 붙는 거거나 마커가 겹쳐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씬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실제 이제 오브젝트는 플래시 라이트가 아니라 공 오브젝트로 이제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뭐이 오브젝트는 이제 마야 내에 있는 샘플 이미지, 아니 샘플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이제 비율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은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에디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버거워서 또 심히 이제 촬영을 한지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진행을 좀 해보는 걸로 하려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공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조금 플래시라이트랑 위치가 안 맞췄기 때문에 루트에 이제 피봇이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표현이 안 됐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 맞췄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좀몇 가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 기능적인 거에 대한 것들 좀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 오브젝트 한번 이 조인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에 붙인 게 아니라 옆에다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마커가 이제 이 조인트의 루트가 어디냐면 처음 선택한 마커거든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바깥의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커들 실제로 촬영된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촬영한 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촬영한 씬은 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한 씬은 요거고요. 마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 표면에 마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면에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게 좋은 위치 선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마커가 이 오브젝트 표면에, 공 표면에 붙어 있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표면에 적당한 거리를 띄고 가운데 위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조인트에다가 페어런츠를 해준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이 캐릭터를 연결 안한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인트기 때문에 뭐큰 이질감 없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붙는 캐릭터 자체가 이 캐릭터랑 정확한 비율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뭐 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할 텐데 그런 캐릭터가 우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손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안 맞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모션 캡처를 실제 배우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배우를 스캔을 떠서 캐릭터를 이제 만들고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질감이 없게끔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촬영을 한 다음에 캐릭터를 리타겟팅을 해서 최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아무튼 제2차 촬영의 결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